도전자 모시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제가 거의 맨 마지막에 결정이 됐다고 전 들었어요. 그래서 한 이유는 사실 여러 개가 있어요. 사람들이 저를 생각했을 때 약간 편견? 현담비에 대한 이미지? 많아요. 뭐 되게 까칠할 것 같고. 그냥 된 가수? 그냥 아무 노력 없이 된 가수? 근데 그거 진짜 좀... 나 좀 왜... 나 미쳤나 봐. 그러니까 그런 거? 근데 저는 잘 알아요, 제 자신에 대해서. 뭐 노력 안 하면 안 나오는 것도 알고, 제가 뭐 타고난 게 있는 것도 아니고. 뭐 대중분들은 뭐 그런 거 얘기하죠. 노력 안 하고 뭐 얼굴 이쁘고 뭐 약간 그런 걸로 약간 이슈 되고.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안 듣고 싶어서 더 이렇게 발악하는 걸 수도 있어요. 나 그래서 작가분들 완전 힘들어요. 저 때문에 막 닭달을 막 음원 빨리 안 나오냐 뭐 안 나오냐 전화하고 이 스케이트 때문에 막 상처투성이고 그 다음에 근육통 있고.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, 몸적으로. 그리고 발이 막 내 마음대로 날아다닐 것 같은데 내 머릿속은.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제일 좀 답답한 부분이거든요. 힘들어요. 제가 지금 앨범 앞두고 있는데, 그리고 제 성격상 같지를 못해요. 같이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. 프로그램에서 목표가 있다. 완전 1등이죠. 아, 1등 못 하면 어떡해. 맞아. 키센크라의 점수는 오! 최종 순위를 알아볼까요? 네. 1위는